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오늘은 세븐스 코드의 기본을 마무리 짓는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코드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기 전 무조건 제가 지난 강의 때 업로드했던 마이너 세븐 그리고 이전에 강의했던 도미넌트 세븐, 메이저 세븐 코드 등의 강의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오셔야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메이저 스케일의 7번째 코드, 그리고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의 두 번째 코드가 됩니다. 이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코드는 이름에서 보이다시피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마이너 세븐 코드에서 5도만 플랫을 시키면 됩니다. 즉, 반음 낮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음정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이너 세븐 코드를 계산한 후에 5도를 반음 낮춰주시면 됩니다. 정식 계산 방법은 루트 플러스 단 3도 플러스 감호도 플러스 단 7도입니다. 기타 지판 위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봅니다. 루트 플러스 단 3도 플러스 단 3도 올라간 음에서 단 3도를 더 올리고요. 그 다음에 루트에서 한음 전의 음.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쉽습니다. 표기 방법은 C-7 플랫 5를 기준으로 C 소문자 MI7 플랫 5, C 소문자 M7 플랫 5, C-7 플랫 5 등으로 표기를 하며 역시 C 소문자 M7 플랫 5, C-7 플랫 5 이 둘은 버클리식 표기 방법이며 특이하게도 간혹 가다가 C 하프 디미니시드 코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정말 잘못된 표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미니시드 코드는 3화음 코드입니다. 4화음 코드 즉 세븐스 코드가 되려면 디미니시드 세븐 코드가 되어야만 4화음 코드가 됩니다. 그런데 하프 디미니시 세븐 코드도 아니고 하프 디미니시드 코드라고 한다면 정말 이상하겠죠? 그리고 의미가 반만 디미니시드 되었다는 의미인데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혹시나 기타 코드 중 C 동그라미 슬래시 수학기호로 파이라는 표시가 되겠죠? 이런 표기를 본다면은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로 알아두시고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코드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C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구성음은 도, 미 플랫, 솔 플랫, 시 플랫입니다. 지난번 업로드한 5도를 포함한 C-7 이 코드에서 1번 줄 5도를 반음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2화 같이 나오겠죠?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D-7 플랫 5 일단 구성음은 레, 파, 라플랫, 도입니다. 일단 방금 했던 C-7 플랫 5 코드를 한음 올린다는 개념으로 옆으로 두칸 옮겨주면 됩니다.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혹은 이 4번 줄이 루트가 되는 D-7 플랫 5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4번 줄이 루트인 D-7 코드에서 5도는 3번 줄에 존재했습니다. 이 5도를 반음 낮춰서 감 5도로 만들어주면은 D-7 플랫 5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D 메이저 7에서 D를 제외한 즉 루트를 제외한 모든 음들이 반음이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7 여기 코드에서 루트를 제외하고 모든 음들을 반음 낮춰준다 이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도 기타 지판을 이해하시기가 참 쉬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 E-7 플랫 5 코드를 보도록 하죠. 일단 구성음은 미, 솔, 시 플랫, 레. 아쉽게도 지판 위에 개방연을 포함한 E-7 코드에서 보자면은 5도가 2번 줄 개방연에 있는데 이 개방연에 있는 B가 B 플랫으로 반음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E-7 코드 기준에서 E-7 플랫 5 코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D-7 플랫 5 코드를 옆으로 두 칸 이동시켜가지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자, 네 번째 F-7 플랫 5 코드 구성음은 파, 라플랫, 도플랫, 미플랫입니다. 여기서 도에 플랫이 붙으면은 시가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신다면은 제가 전에 업로드한 기타의 신 2강 화성학 음정 인터벌 강의를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계산해야 하는 음은 증 4도 B가 아닌 감 5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B가 아니라 C 플랫으로 표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5번 줄과 1번 줄을 한 번씩 생략한 F-7 코드 여기서 2번 줄 5도를 반음 낮춰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혹은 아까 잡으셨던 E-7 플랫 5 코드를 옆으로 한칸만 옮겨주시면은 F-7 플랫 5 코드가 됩니다.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첫번째 G-7 플랫 5 코드 구성음은 솔, 시플랫, 레플랫, 파입니다. 아까 잡았던 F-7 플랫 5 코드를 그대로 옆으로 두 칸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전 여기서 기타 히어로 풀기버트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루트를 엄지로 잡습니다. 이렇게 루트를 엄지로 잡으면은 좋은 점이 새끼손가락이 남게 되어 1번 줄 루트를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거나 5번 줄 플랫 5 음을 한 번 더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혹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7 플랫 5 코드는 플랫 9 음과 연관이 깊어 1번 줄 플랫 9음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번 줄 플랫 5음을 잡을 수가 있게 되면은 보사노바라는 장르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컴핑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여섯 번째 A-7 플랫 5 코드 구성음은 라, 도, 미 플랫, 솔 개방현을 포함한 A-7 코드에서 4번 줄 5도를 반음 낮춰주고 1번 줄 5도는 뮤트를 시켜주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번 줄을 뮤트를 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전 아까 잡은 G-7 플랫 5 코드를 응용해서 잡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자, 제가 깜빡 잊고 3번 줄이 루트인 -7 플랫 5 코드를 안 알려드리고 넘어갈 뻔했네요.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5번 줄을 생략하고 3번 줄을 루트로 하는 A-7 쉐입이 있었죠. 여기서 4번 줄 5도를 반음 낮춰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B-7 플랫 5 코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성음은 시, 레, 파, 라. B-7에서 1번 줄과 4번 줄을 반음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1번 줄을 잡기가 조금 힘들어서 보통 1번 줄을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번 줄 5도를 잡는 저만의 개인적인 방법이 있어요. 발의 코드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죠.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이것으로 사화음, 세븐스 코드의 기본적인 기타 코드 잡는 방법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나인 코드, 도미넌트 세븐 플랫 나인 플랫 13 혹은 베이스 음이 루트가 아닌 전이 코드 등은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 개인 레슨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유튜브 구독 및 좋아요와 네이버 블로그 서로 이웃 추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